화순 보험살인 미수사건 범인들은 제3자에게 수익자를 변경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걸 알고 이 방법을 이용해서 보험살인을 시도했습니다. 바꿔 말하면 사망보험을 계약하는 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될 수 있는 취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른바 포식형 보험범죄자들은 피해자를 물색하는 단계에서부터 치밀하게 살인을 계획합니다. 그래서 사건이 드러났을 때 초동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고 또 범행이 사실로 밝혀지면 보험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자백하는 경우는 더 드물다고 합니다. 포식형 보험범죄자와 가장 비슷한 유형의 인물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계곡살인 사건의 이은혜와 조연수가 그들입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주말 한 남성이 PD 수첩을 찾아왔습니다. 하나, 둘, 셋. 그는 2016년 5월 이은혜와 결혼했던 당사자였습니다. 결혼 다음 날 이은혜가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연히 이제 아는 형하고 바에 갔다가 알게 됐죠. 거기서 낮에도 아침에도 일하고 자기 힘들게 살고 있다. 그러니까 흔들지 말아라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그냥 책임질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결혼까지 가버리게 된 거죠. 쭉쭉쭉쭉. 근데 결혼하면서도 약간 불안한 것들이 많았었어요. 남자애들이 갑자기 연락이 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걔가 뭐 한다고 나갔었어요. 그때 뭐 카페를 갔다 온다든가 뭐 좀 머리 좀 식히러 갔다 온다고 했었나? 그러면서 연락 두자. 이은혜는 자신에게도 여러 차례 금전적인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혼자 살고 있는 집에 가스가 끊겼다든가, 네. 카드가 막혔다든가. 친구들한테 돈을 좀 빌렸는데 결혼 전에 빨리 정리를 해주고 싶다 해서 돈을 넣어준 적은 있어요. 대략 계산해보니까 한 5천 정도? 그 윤상엽 씨인가? 그분도 안타깝고. 그분이 이렇게 바보라서 그냥 당한 게 아니라 측은지심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 집이 워낙 가난하니까 그리고 부모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 딸의 존재를 알게 됐을 때 보통 남자가 뭐라고 하겠어요.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했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걔는 이용을 했을 거고 충분히. 이은혜의 다음 목표가 고 윤상엽 씨였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에 대한 보험살인 혐의로 수사망이 좁혀오자 잠적했던 이은혜. 그녀는 도피 넉 달 만에 공범 조연수와 함께 검거됐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보험금을 노리고 그렇게 하신 건가요? 전 남자친구 살인 의혹 인정하십니까? 5개월간 어디 숨어 계셨습니까? 이렇게 더 할 말 있으십니까? 고인의 유족들은 계곡사고 이후 3년 만에 이은혜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구속 영장 심사할 때 누님이 직접 이제 인천지검에 방문을 해가지고 법원에 같이 들어가서 유족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거든요. 당당하게 앉아 있는 그 이은혜 옆모습을 보고면서 누나가 많이 통곡을 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은혜는 그 사고라고 표현을 하지 자기는 이제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그런 소명을 한 거로, 진술을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판사님 앞에서도 기회를 달라. 그만큼 이은혜 쪽은 당당합니다. 지난 5월 4일, 검찰은 이들을 살인,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미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직접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직접살인죄가 인정될지 판사 출신 변호사들에게 물었습니다. 조연수랑 이은혜와 나머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 오늘은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드러나 있으면 사실은 인정이 될 것 같고 더 쉽게 인정될 거고요. 보고독 메시지와 낚시터에서 벌어진 살인미수 행위 등으로 이은혜의 살인 의도는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사망에 이르게 한 물리적 행위가 없어 유죄를 확신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무도 밀 사람이 없는데 직접 살인죄. 좀 특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만 어떻게든 유도해서 뛰어내리게 했어요. 근데 그 자체가 이제 살인과 동일하게 평가돼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례가 없어요.
직접 살인죄의 근거로 검찰이 제시한 것은 심리적 지배, 이른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 사람을 육체적으로 때리거나 압박하거나 그렇지 않았는데도 뭔가 이렇게 언어적인 행위나 심리적으로 그 사람을 조종을 해서 마치 종속관계처럼 유도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지배라는 표현도 적당한 용어가 아닐까. 피해자가 그것이 마치 본인의 탓인 양 죄책감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이 가스라이팅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윤상엽 씨가 이은혜와 주고받은 문자에서 마치 학대받은 아이 같은 심리적 지배 상태가 엿보인다고 심리 전문가는 주장했습니다. 이은혜 때문에 이렇게 이제 파국적인 상황이 된 것인데 이은혜를 탓하는 건 없어요. 난 쓰레기고 무의미한 존재이고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은혜한테 고맙고 이게 가스라이팅 피해자의 특징이죠. 자책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간 뿌리 깊은 가스라이팅입니다. 무죄 판결을 우려하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가스라이팅 살인을 인정한 판례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화제를 모았던 사건 가운데서도 보험살인 혐의로 재판을 진행했지만 결국 무죄로 뒤집힌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죄가 없다 해서 무죄가 하는 게 아니라 증명이 덜 돼서 무죄라는 게 사실은 있어요. 결국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거죠. 유죄를 완벽하게 내가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 증명됐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 보험살인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일까? 보험사기 여부를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것은 각 보험사 소속의 보험사기 특별조사팀입니다. 가장 문제가 보험금이 청구 시점이 돼야 보험사는 인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제 청구 시점이라고 하면 그런 일련의 사고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위장이라든가 본인들 나름대로의 조치가 다 끝난 이후에야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 저희한테 청구가 돼서 그런 증거들이 거의 다 훼손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가 많거든요. PD수첩은 보험금을 목적으로 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등으로 유죄가 입증된 34개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 중 58%가 친인척을 포함한 가족이었습니다. 유족이 가해자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증거인 시신을 빨리 제거해버립니다. 서둘러서 화장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말이죠. 가족 간 살인은 자기에게 가장 유리한, 가해자에게 가장 유리한 곳으로 피해자를 불러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적이 없는 곳, 섬이라던가 CCTV가 없는 곳으로 말이죠. 결국은 살인의 흔적을 최소화할 수 있다. 2017년 혼인신고를 한 이후 이은혜는 같은 해 고 윤상엽 씨 앞으로 4개의 사망보험을 집중 가입했습니다. 같은 보험을 중복으로 가입하고 사망 특약까지 추가해 사망보험금은 무려 8억 원으로 설계했습니다. 보험 전문가의 눈에도 일반적이지 않은 설계라고 합니다. 사망보험을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하고 그 밑에 다시 사망보험을 더 얹은 형태로 보여요. 특약으로? 네, 특약으로. 특약으로 더 걸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직 사망을 위한 보험인 거죠. 보험업계에 20년 이상 종사한 설계사 역시 같은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이거는 사망보험금을 맞춘 것 같아요. 저희가 보기에는. 내 남편을 이렇게 가입시키지는 않죠. 건강을 더 위주로 많이 해줬겠죠? 누가 봐도 수상한 설계지만 가입에 제약이 없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생명보험에서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한 10억까지는 가입이 가능했을 거예요. 크게 문제 없이. 그러니까 그 병력에 문제가 없으면 회사는 승인을 당연히 내줬겠죠. 과도한 사망보험금, 일반적이지 않은 설계인데도 무리 없이 통과된 이유는 무엇인지 해당 보험사 측에 공식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별도의 어떤 그런 인터뷰라든지 이런 언론 대응을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희가 공문을 받았다고 해서 인터뷰가 되고 이런 상황은 지금 아니거든요. 고액의 사망보험에 집중 가입하는 것은 보험 살인 사건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납니다. 최근 10년 동안 일어난 보험 살인과 살인 미수 사건의 판결문을 분석해본 결과
사망보험 가입 1년 이내 살인 시도가 일어난 것은 78%에 이르고 사망보험을 2개 이상 중복 가입한 경우는 75%. 특히 평균 5개 이상의 사망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막을 수 있는 사건인데 막지 않았다. 왜 그러냐면은 모든 보험 사기에는요 데이터로서 증후가 나와요. 사망보험을 어느 순간부터 집중적으로 가입하는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검토해가지고서 증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시스템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었다. 근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럼 이것들을 막으려면 어떻게 제도를 설계해야 될까요? 간단하죠. 소득 수준 대비 아주 많은 양의 사망보험을 가입한 사람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거절을 하면 되는 거겠죠. 보험 사기의 예방부터 조사와 대책 마련까지 보험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은 2019년부터 보험 사기 예방 모범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과도한 고액 보험 가입을 막기 위해 재정 상태에 맞게 심사하고 보험 가입 한도를 설정하라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최소한의 기준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제 행정지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강제성은 아직 없는 상태고요. 회사보고 좀 강하게 푸시는 지금 못하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법제화하려고 지금 계속 추진 중에는 있습니다. 결국 보험사 각자 자율적으로 지키는 수밖에 없는 현실. 그렇다면 실제 가입 단계에서부터 촘촘한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을까? 제 거 원래 있는 거랑 합해서 얼마 정도까지? 그거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무시하세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아, 내가 지금 뭐 5억이다, 10억이다. 하고 싶으신 대로 한 폼을 잡아보자. 나는 이거 10억 갖고 양이 안 차. 다른 회사 가서 한 10억 가요. 그러면 또 다른 진영에 가서 해도 되고. 아, 이제 수입이 제가 200 정도 들어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보험료가 200이 넘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돼요. 돼요? 보험금을 노린 범죄의 경우 자신의 재정 상태보다 과도한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막 제가 가입하게 되면 저도 소득이나 재산이나 이런 거 증빙서를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증빙서는 아니에요. 그럼 소득이나 실례예요. 올바로 공제하시고 올바로 보고하고 그래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계약 이후 보험사는 한 달 이내 해당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심사 과정을 거칩니다. 이를 언더라이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언더라이팅조차도 허술하다고 현직 보험 관계자는 지적합니다. 전체 회사에서 지금은 어떻게 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를 확인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의 직업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게 재산 상태라든지 그거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한 사망보험금 그리고 지나치게 많은 보험료 부담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보험회사에서도 그게 충분히 필터링이 저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보험 설계사든 보험회사든 누구도 이야기하지 않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지도 않고. 보험살인과 같은 강력범죄가 일어난 경우 가입 심사 과정에서 허점이 있었다 하더라도 보험사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보험회사의 그 책임을 묻는 게 좀 약간 그 미비한 게 사실입니다. 타인을 위한 생명보험 같은 경우 그 보험계약 심사의 경우 그 미국 그 법원의 관점은 그 피보험자가 그 잠재적인 위험으로부터 이렇게 그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이것을 좀 주안점을 두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1952년 미국에서는 숙모가 두 살짜리 조카를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조카 앞으로 생명보험 3개를 가입한 직후였습니다. 당시 법원은 가입 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보험사의 책임이 있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재 가치로 약 10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 여아의 부모님은 이게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결은 그때 당시 그 이제 보험회사에서 피보험 이익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았고 그 이후 이것 때문에 그 여아가 살해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피보험 이익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서 그 여아 부모님한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남아있는 가족이 경제적으로 힘들지 않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는 사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누구나 들 수 있어야 하지만 지금처럼 보험사가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 보험가입 심사를 느슨하게 한다면 앞으로 보험살인 사건은 늘어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보험금 액수가 크기 때문에 모방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 역시 높기 때문입니다. 한국보다 일찍 보험 범죄의 문제를 겪은 미국은 보험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가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게 확인이 되면 보험사에도 범죄의 책임을 묻는 겁니다. 보험 살인 사건이 우리 사회에 끼치는 악영향을 생각한다면 더욱 촘촘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보험금 때문에 누군가 소중한 가족을 잃는 불행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피디수첩에서는 중국 봉쇄 직후 귀국한 유학생, 주재원, 교민 및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의 연락을 기다립니다.